Hey guys, it's Sam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Just a heads up, this video is nothing compared to my other videos. My other videos are normally like very vloggy based, travels and stuff like that, but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in that it was actually for another project, but I decided to upload it on my own channel because of a few complications, nothing major or anything. If you guys don't know, I do pole dancing. I have been doing it for almost about 2 years now. And I am absolutely in love with it. I love pole dancing so much to the core of my heart. So I wanted to make a video that shows my appreciation for pole dancing and to kind of give like an introduction to what pole dancing really is, because a lot of people tend to have a few different ideas about it, which isn't bad, but you know, breaking stereotypes, really showing pole dancing for the beauty that it is, right? So this video is going to be an interview with one of my teachers at this pole academy that I go to, and I hope you guys enjoy it. It is in Korean, but the subtitles will be on the CC, so make sure to click that. I mean, let's just get right on to the video. So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 새벽에 문득 유튜브를 보다가 폴댄서분들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길로 아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그날 당장 새벽에 예약을 해서 바로 무료 체험을 한 뒤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3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폴을 탄 지는 이제 2년 정도. 일단은 폴댄스 같은 경우에는 전신 근력 운동이고요. 이제 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전신 유연성과 근력 둘 다 잡을 수 있는 코어 중심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중적으로 이제 유명한 게 이그조트죠. 힐을 신고 나서 이제 노래에 맞춰서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춤을 추듯이 사람의 신체 라인을 보여주는 폴댄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피닝 폴이라든지 고정으로 폴을 고정하는 스피닝을 이용해서 노래에 맞추기도 하지만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 폴댄스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닝 폴 같은 경우에는 폴이 직접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폴이 돌아가는데 속도를 조절하여서 하는 이제 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 폴 같은 경우에는 폴을 고정시킨 채로 나의 무게중심 대 몸을 직접 회전시켜서 이제 기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 힘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뭐 숄더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술을 쉽게 하시는 부분 그럼요. 일반적으로 저도 아예 처음에 폴을 잡고 매달리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천천히 악력부터 잡기 시작해서 폴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자세로는 일단 폴에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클라이머라든지 아니면 앉아서 내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하죠. 폴싯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의 기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픕니다. 항상 멍을 달고 다닐 정도로 정말 아프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 내 몸의 무력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서 저는 뿌듯한 마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존감이 회복된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폴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뚱뚱이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살을 빠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유연성 증가, 근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잡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를 예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댄스는 폴의 살을 마찰하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노출이 많을수록 훨씬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마를 입고 하시는 에어워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이 치마를 입고 하면 오히려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많은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사복폴링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 더 힘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옷을 입고 많이 하기 때문에 술집 여자들이 많이 춘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정관념과 달리 폴댄스 교육이 짧은 이유는 우리 요가할 때도 요가복을 입고 발레할 때는 발레복을 입듯이 폴댄스를 할 때 필요한 옷이 조금 짧은 이유일 뿐 그만큼 나의 몸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보여졌던 요가와 필라테스와 달리 이제 막 보여지기 시작한 운동으로서 유명인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였고 기존에 이제 돌아가는 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워서 더 많이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처음 폴을 시작했을 때만 당시에도 나 이제 폴댄스 시작했어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거 빤스 입고 하는 춤 아니야? 라든지 그 술집 여자들이 추는 춤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이제 폴댄서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예쁘게 폴링을 하는 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너 폴댄스 이제 하는 거야? 그거 정말 멋있는 운동이더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모든 폴댄서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정말 발레라든지 필라테스처럼 나의 몸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그만큼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노력을 하여야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라는 거를 많이 미디어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노력들이 보여지는 만큼 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폴댄스는 이제 공식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자격증이나 학원마다 다 다르게 나가는 만큼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고요. 국제대회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지만 리듬체조나 아니면 다른 것들처럼 완전하게 크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공식적인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은지 선생님께서 한번 저희 국제대회에 나가셔서 우승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폴댄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정식 등록 채택이 된다면 훨씬 폴댄스에 대한 인식부터 조금 더 대중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올림픽 출전이 일단 정식 등록으로 채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 폴댄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수요가 늘기도 하였고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미래가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폴댄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정말 좋다. 이제 아니라 하나의 정말 취미생활처럼 아예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근력이 없거나 유연성이 없다고 하고 그걸 기르기 위해서 폴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폴댄스는 우리에게 무서운 운동이 아닌 나를 반겨주는 운동,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좀 더 어색해!